이제 완전 찾으셨네. 정수가 언제 저렇게 됐어? 아까 저렇게 됐지? 나한테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, 지금. 자기가 춤춘 게 중요하지. 나 이거 꿈 아니야? 이거? 나 꿈 같은데? 미안하지만 기사로 확인하세요. 저 카메라 좀 내가 이 타임에 나가서 춤을 췄지. 시뻘개졌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게 둘만 있을 때 그런 거랑 정말 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. 막상 이게 생중계되면서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부끄러워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연인들이 하는 데이트를 제대로 해본 거잖아요. 취미를 공유하려고 남편이 또 애쓴 것도 너무 고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. 뜻깊었던 것 같아요.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아요.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처음이라는 거에 자꾸 의미 두면 안 되는 건데 의미를 두게 만드네요, 자꾸.